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보이바이브러쉬. 안녕하세요. BXB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BXB에서 랩을 맡고 있는 시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랩과 춤을 맡고 있는 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보컬을 맡고 있는 지훈입니다. 네. 저희가 BXB로 처음 데뷔하고 나서 첫 일본 공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각자 노력을 맞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에 또 개인곡들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제 좀 가사를 미리 써놓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미리 써놔서 빨리 완성이 되고 이제 팬분들한테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작업물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여드렸나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이번에 벚꽃이 좀 일찍 폈잖아요. 벚꽃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 했는데 숙소 근처에 지나가면서 벚꽃이 이렇게 활짝 핀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준이랑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했었었죠. 맞죠. 그래서 약간 재밌는 추억도 쌓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저는 못했어요. 벚꽃 구경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저희 연습실 근처에 놀이터에 벚꽃이 아주 예쁘게 핀 곳에서 멋진 틱톡을 촬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잘 나왔어. 네, 꽃 구경을 간 적은 아쉽게도 없네요. 아직 저 있습니다. 오, 저 현우 씨랑 한번 저요? 네, 벚꽃 구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현우 씨가 또 음식에 또 취미가 있고 맛집 같은 거를 좀 잘 알고 있더라고요. 도시락 써달라고. 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구경도 같이 하고 아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용도가 있는 거네요. 입도 즐겁고 아 그렇죠. 눈도 즐겁고 그렇죠. 아유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막내 준이랑 실망이야 가고 싶어요. 실망이야 진짜. 네, 나 너무 봤는데. 맞아요. 뭐 준 씨는 뭐 저는 안중견 없었고요. 당연히고요. 네, 왜냐면은 준이 씨와 저희가 함께 한지 그래도 거의 1년이 넘게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한 그게 뭔가 다른 멤버들보다는 좀 적다 보니까 좀 더 뭔가 같이 추억을 쌓고 싶어가지고 우리 막내랑 그래서 한번 같이 가고 싶네요. 누구일까요? 뭐요? 하민이 형. 좀 아시네. 근데 하민 씨가 가사를 좀 감성적으로 쓰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감성적인 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렇게 하신 거 같아. 저는 영화 볼 때 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혹은 멤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볼 때 저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슬픈 일에는 안 울면서 약간 영화에는 조금만 슬퍼도 우는 조금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고 따라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아, 본인이 지금 꽃이라는 아, 그거는 아닌데 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어가지고 제 얼굴을 대신에 한번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잘했다. 받았습니다. 꽃에 좋았다가 그 네. 꽃가루로 인해서 재채기가 재채기가 나와버리네. 안 그래도 지금 좀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그랬어요. 재치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재치기. 와, 이거 어렵다. 몸을 표정. 사랑이 많은 이모티콘 중에 웃는 얼굴에 하트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재치 아닌가요? 이제 꽃이 피는 봄이니까 정답 치우. 근데 좀 이렇게 했을 때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표정으로 눈치를 웃는 모습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웃는 버전으로 끝날게. 아유, 진짜 귀여워. 막내 다음에. 아, 이거 부담되네요. 마지막 순서가. 저는 근데 사실대로 묘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봄에 항상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왜 그래? 아, 재채기 하는.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무대도 있고 또 일본 무대도 있고 앞으로 남은 봄날 동안 열심히 저희의 봄 노래를. 마음껏 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빅스비? 빅스비요? 시리. 아, 그 빅스. 아, 시리도 나쁘지 않다. AI인가요? 저희가 이제 팬덤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빅스비밖에 나오지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추억? 봄날하면 뭔가 약간 따뜻하고 이런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런 온도들이나 이런 날씨들이. 근데 저희 팬분들이랑 추억도 많고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추억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와. 추억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거 그쵸. 일단은 이번 무대 때 아마 저희가 첫 공개일 거예요. 아마 준 씨와 같이 하는 장면 무대는 저희가 처음 하거든요. 맞죠. 장면이라는 곡이 저희 BXB의 곡이 아니라 저희 BXB 활동 전에 선공개된 그룹 APR 프로젝트의 곡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네 명의 그 버전만 있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막내 준이와 함께 무대를 꾸며보는 장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아우 당연하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또 팬분들이 또 준이를 엄청 귀여워하시기 때문에 진짜 또 새로운 무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 설마 없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지금 그 그거 생각... 그 어디였죠는 뭐죠? 네. 아 그 이거 안무가 쉬었어요. 안무가 쉬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쉬어. 아, 쉴 수 있는 구간. 완전 어렵다. 난감해. 진짜. 아니 나도 어렵다 이거. 아, 그 이모티콘 제 눈에 하트 달려 있는 거. 아, 약간 그 빨간색 하트 달려 있는 거.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어야 돼요. 아, 네. 이거의 의미는 뭐죠? 아, 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것과 아니면 팬분들께서 준희 씨의 무대를 보고 하트가 생긴다는. 아, 그랬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의미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BXB 이번에도 K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무대 많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열심히 앞으로 무대 꾸며 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BXB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